아니야 이게? 무려 200km가 훌쩍넘는 속도. 아이고 할배여, 마음을 본체 놓으란 말입니까? 오, 저 기절했어. 안 보는 게 낫지. 제작진에게 길고 길었던 레이스가 끝나고. 장난하지나? 네? 장난. 뭐 고생했지요. 머리가 빠져나간 거. 할머니에겐 황홀했던 레이스를 마친 후 차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는 한 남자. 저분은 누구시죠? 점검을 해주시나요? 보통 정성이 아닌데. 잘 아는 사이신가요? 누구세요? 우리 영가. 할아버지세요? 할아버지. 할머니가 요즘 이렇게 스포츠카를 잘못 세요? 학원 할아버님의 차인가요? 뭐라 그럴까? 에, 아직까지 폐기가 있어. 어. 내가 옆에 타도 제일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막 믿고 일체 잔소리 안 하지. 든든한 남편도 있고 스피드도 제대로 즐겼겠다. 바람처럼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뒤로 한참을 달리는 할머니. 어째 영 속도가 안 난다? 차가 별로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밟고 싶은 충동이가 느껴진다고요.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그 대신 트럭들이 자주 나가 돌고 있지. 달릴 땐 달리더라도 규정 속도는 꼭 지킨다는 할머니. 운행 중 충분한 휴식도 마찬가지. 휴게소에 잠시 들르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시선은. 보통 이제 저런 차를 타면 젊은층 특히 20대가 타는데 할머니가 타는 거 처음 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방식. 저희 아버지도 한 개 사드려야 되겠는데요.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. 자동차 때문에 어딜 가나 이들 부부는 인기 스타 못지않다고. 어디 가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쳐다봐요. 최고락하고 막 최고락하고 경애하고 이런 데니까. 우리 할머니가 주목을 받으니까 마음은 헛되가지 좋지. 좋은데 아. 부끄러울 때가 많아.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뒤 가던 길을 마저 달려 도착한 이곳. 집까지 가져오신 건가요? 우리 집이에요. 여기가 대기세요? 여기가 대기세요? 예, 우리 집이에요. 야, 집은 요거. 어? 어디요? 아, 주차장 비닐하우스요? 비닐하우스 야 집이야. 아, 이 스포츠카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보기엔 그래 보여도 비바람도 잘 막아준다고. 여기 여보 문제 좀 닦아주면 안 될까? 여보 이거 더러워요. 이거 좀 환불해야 되겠다. 직접 안 닦으시고 예, 다 아버님이. 원래 레이서들은 정비를 안 닦는 건 할아버지한테 시켰어요. 운전은 내가 하기로 하고 차 관리는 우리 영감님이 하기로 하고. 최고인데요? 그래 공손하잖아. 차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? 관리는 내가 해야. 아니 왜 운전하시지 지금 차라리? 아이 운전을 못하니까. 네? 운전을 못하니까. 아이고 아버님께 아니, 운전을 못한다고요? 연어가 없는 죄로다가 반들반들 새 차는 예. 할아버지의 뭐. 여보 뒤에 좀 닦으세요. 닦기를 닦으세요. 이제 탈 때가 막 이러세요. 감독 오기세요. 수고해요. 나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해놔놓고 내려올게요. 알았죠? 수고해요.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야. 차와 잠시 떨어져 어디 계시나 했더니 영락 없는 시골 할매 모습으로 반일 중이신데. 근데 아가 스포츠카 타시던 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.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고 다 그래요. 그때하고 지금 막 판이하게 다르다고. 스피드는 스피드고 생업인 농사일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. 깨끗하게 세차를 끝내고 온 할아버지를 위해 핸들 대신 주방 도구를 잡은 할머니. 살림도 잘하시네요. 영락 없는 주부 솜씨다.
내가 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천만에요. 집에 가면 내가 다